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류나들,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가져왔어요. 그게 무엇이냐? 바로 베개 드레스 챌린지예요. 요즘 세계적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모든 전 세계인들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. 그렇다 보니까 뭔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어딜 나가는 일이 좀 적어졌어요. 그쵸? 파티 같은 것도 안 하고, 페스티벌 이런 것도 다 취소하고, 그냥 진짜 집에서만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해외에서는 본인의 베개를 가지고 드레스처럼 연출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, 이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딱 베개로 스타일링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해보려고 합니다. 짠! 일단 제가 사용할 베개는 이 베개예요. 이 베개를 활용해가지고 저도 드레스처럼 한번 입어볼게요. 짜잔! 첫 번째 베개 드레스예요. 이게 제가 뒤에다가 속옷만 입었기 때문에 옆으로 돌지 못하고요. 이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를 딱 껴줘가지고 시크한 느낌을 내줘 볼게요. 일단은 제가 이 베개가 생각보다 엄청 빵빵해가지고 벨트 구멍이 맞는 그 아이템을 찾기가 힘들었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줄이려고 빼놨던 벨트가 몇개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벨트들을 활용해서 해야 될것 같고요. 요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매치를 해도 좀더 다른 느낌으로 낼수 있어요. 나름 이 벨트가 실버랑 진주여서 요거 액세서리도 다 실버랑 진주 아이템으로 맞춰줬어요. 그리고 이 선글라스는 제가 아끼는 캐치아이 선글라스 뉴욕에도 가져갔었죠. 근데 제가 이걸 대각선으로 해놨는데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고 있어요.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딱 잡고 있는 게 힘드네. 이것이 바로 랜선 파티.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요, 여러분. 근데 아무래도 제가 베개가 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베개로 또 다른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. 다음 룩은 어떤 스타일로 할까요? 이번 룩은 약간 시크하면서 글램 섹시룩 요런 느낌이었다면 다음은 약간 뭐랄까 좀 스트릿하게 가볼까요? 이번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봤어요. 이렇게 루즈한 재킷까지 걸쳐주고 요런 느낌. 뭔가 저의 베개에 이렇게 프릴이 있어가지고 조금 사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힙한 무드 하면 빠질 수 없는 체인 목걸이, 그리고 유니크한 목걸이, 그리고 이런 펜던트 목걸이를 이렇게 레이어드를 했고요. 엄청 큰 링기걸이도 했어요. 그리고 신발은 워커! 이렇게 신어줘가지고 약간 힙한 느낌으로 이렇게 베개 코디를 완성을 했습니다. 근데 제 베개가 상당히 다른 분들보다 좀 빵빵한 건지 좀 불편하네요. 그리고 뭔가 더커 보여, 그쵸? 원래 제 생각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였는데 자꾸 막 움직이면 이게 뒤로 제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. 이렇게 양쪽 다 베개를 덮으면 이런 느낌. 미니 드레스를 힙하게 입은 그런 느낌 나죠? 아, 그리고 제가 불을 꺼놓고 조명만 킨 이유가 이 무드가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요거랑. 그쵸?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마지막 코디를 한번 해볼게요. 따란. 이번에는 드레스에 꼬리를 한번 만들어줬어요. 어떤가요, 여러분? 딱 보시면 꼬리는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, 시스루 원피스들을 감았어요. 허리에 감아가지고 벨트에 약간 요런 디테일도 주면서 포인트를 딱 줬습니다. 이렇게 하니까 뭔가 좀더 완성도 있는 화려한 그런 원피스 같지 않나요? 마지막 룩이니까 여기다가 백도 한번 들어볼까요? 짠! 선글라스 색깔에 맞춰가지고 레드 컬러 백으로 들어줬어요. 제가 이 드레스 꼬리를 투 컬러로 진행한 이유는 일단은 한 컬러면 재미가 없잖아요?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한 개로는 좀 부족했어요. 한 개만 딱 달려있으면 뭔가 풍성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연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신발 컬러는 베개 컬러랑 맞춰줬어요. 아니, 원피스 컬러. 그리고 이번에는 요거를 좀 높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목걸이는 제외를 했고요. 여기 귀걸이도 뱀이죠. 그리고 이 벨트도 뱀이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뱀 포인트로 코디를 했습니다. 이 룩은 특히 이 꼬리가 하이라이트죠. 약간 이 꼬리는 딱 이렇게 이렇게 휘날려주면서 걸어 다녀야 돼요.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
마지막 룩까지 완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앞에다가 끼워 넣어가지고 이런 느낌, 반반으로 레이어드가 된 그런 드레스 느낌? 그런 느낌으로 매치를 해도 충분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. 그렇지 않나요, 여러분?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세 번째 코디의 응용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, 여러분. 네, 그럼 여러분, 그럼 이렇게 저도 베개 드레스 챌린지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옷이 아닌 베개로 드레스처럼 딱 연출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는 그런 챌린지 너무 재밌지 않나요?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심심하다 싶으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꾸며 입고 사진으로 공유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각자 갖고 있는 그 베개로 드레스처럼 딱 입은 다음에 카톡방에서 파티를 여는 거예요. 아, 단체 페이스타임으로 뭔가 랜선 파티를 즐겨도 되겠네요.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베개 스타일링을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려고 해요. 이게 뭔가 이 시국에만 할 수 있는 추억? 그런 느낌? 요즘 진짜 강제로 집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유쾌하게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. 네, 그럼 여러분,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.